신계사라고 있어요. 금강산 신계사. 알겠죠? 뭐 이런 장안사, 유점사, 신계사, 뭐 이런 표충사, 밑에 표충사. 이런 절이 네 개의 기운이 금강산에서 내리 뻗어서 설악산, 오대산, 용문산, 감악산, 고령산, 삼각산. 알겠죠? 악자가 붙으면은 산에 이 악자가 붙으면 무슨 산이야? 바위가 많다 이 말이야. 바위가. 그죠? 이 관악산이 바위 많죠? 관악산. 북악산. 그죠? 그죠? 이게 전부 바위가 많은 산이야. 또 악자 붙은 거 있죠? 설악산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자가 붙은 산은 전부 바위가 많은데 이게 전부 금강산 혈이야. 금강산에서 내려온 거는 전부 바위가 많잖아. 그러니까 금강산이 이렇게 뾰족탑이잖아. 삼각산 바위.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관악산, 북악산 또 무슨 산이 있어요? 송악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자가 붙은 산들은 바위가 많아. 요거는 고려의 수도. 요 놈은 북악산은 조선의 수도.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이렇게 돼서, 악자가 붙어. 그래서 이 금강산은 바위가 많아. 금강산. 근데 실제 금강산은 바위가 많은데 거기에 악자가 없어. 알았죠? 아이고. 표운사. 표충사가 아니고 표운사가 있어, 금강산. 표운사. 나도 오래돼가지고, 절 내림이 오락가락해. 에?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 표운사. 이 네 개의 금강산 바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혈자리가 어디에 멈춰서? 고령사. 알았죠? 고령사. 우리가 감악산이죠, 감악산. 악자가 붙었죠. 이것도 악자. 왜 감자가 붙냐? 감은 여러분이 잘 알아놔야 돼. 집에 감나무가 있지. 왜 우리나라 집은 전부 감나무가 있을까? 왜 우리나라 전체 집에 감나무 없는 집이 없을까? 옛날 집은 다 감나무가 있어. 실업자가 되지 말라고. 감나무가 있으면 일감이 많아져. 일이 언제나 끊이지 말라 소리야. 그래서 집에 감나무를 심는 거야. 그래서 감그림이 있으면은 일감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감나무 그림을 사서 사무실을 걸어야 돼. 그러면 일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감악산이 저기 있는 거야. 알았죠? 일감이, 그래서 감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심는 이유는 일이 많아라고, 일감. 우리는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감나무가 있으면은 일감이 많이 생긴다는 게 풍수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집안에 있는 감나무가 죽으면 가장이 죽어. 그러면 일이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걸 우리는 좋아할까 안 할까? 일감이 많아야 사업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 번성 때문에 감나무를. 그래서 영어로 감나무를 펄먼시라고 그래. 감을. 펄시먼. 아, 또 오래돼가지고, 뭐, 펄먼이나, 펄시먼이나. 펄시먼, 펄시먼. 아, 또 그것도 오래되니까 펄시먼이 펄먼시로 바뀌네. 그죠? 그래, 그 감이, 이 감그림이 집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 집안에는 말그림이 있으면 안 좋고, 감이 있어야 된다. 감하고 목단. 알았죠? 목단 그림. 부자 되는 거니까. 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금강산 증기로 고령산이 와 있는데 이 자리에 내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람이야? 아니요. 이 터를 이 터에 내가 오자마자 여기가 불같이 이런.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쟁.